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큐바가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K외교의 대단한 쾌거입니다. 근데 국내 신문을 보면 북한과 큐바는 공산주의 형제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큐바나 북한이 똑같은 공산국가라서 여러 가지 면이 다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아주 절친한 형제 국가는 맞아요. 북한에 뭐 김일성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사인 친구이고 최근에 큐바 지도자하고 평양의 지도자가 이렇게 뭐 손잡고 하는 거 보는 게 형제 국가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큐바를 가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하고 큐바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1990년대 북한이나 큐바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었습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수백만 명이 아사했다고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큐바는 그런 국민들이 굶어서 죽는 사태가 안 일어났어요. 사실 식량 위기가 닥치면 큐바가 북한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큐바 경제는 모노컬처거든요. 큐바 경제가 모노컬처라는 거는 사탕수수하고 담배 생산에 올인하는 겁니다. 모든 가용 자원이나 노동력이나 토지를 여기다 몰빵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소련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소련이 큐바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제시세보다 두 배나 세 배나 높은 가격으로 큐바의 사탕수수나 담배를 사주고 그 다음에 큐바가 필요하는 식량이나 원유는 국제시세보다 2분의 1 그런 가격으로 큐바에 줬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큐바를 지원해 줬는데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식량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미국의 큐바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기 전에 큐바에 출장을 갔습니다. 관광을 간 게 아니고 그때 뭐 농촌경제연구원장,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장하고 갖고 큐바의 카운터파트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의견 정보 교환을 했는데 이제 큐바에 가서 이제 큐바의 농촌을 갔다 온 농촌경제연구원장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큐바가 엄청나게 유기농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벼는 15cm 정도밖에 뿌리를 안 내린답니다. 왜냐면 15cm만 뿌리 내려도 얼마든지 뭐 비료가 많고 먹을 게 많으니까요. 근데 큐바를 가보니까 큐바의 똑같은 채소나 야채는 우리나라 채소나 야채보다 두 배, 세 배 뿌리를 많이 내려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큐바는 비료가 없으니까요.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의 그 금수 때문에 비료를 구할 수 없으니까 큐바가 놀랍게도 유기농을 열심히 개발하고 지금 현재는 세계적인 친환경 유기농 선진국이 됐어요. 그래서 큐바에서 나는 모든 작물 화학비료 안 쓰고요. 농약 안 쓰는데 참 농산물 소출도 없고 맛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큐바가요 지렁이를 이용해 갖고 화학비료 대신 땅을 풍부하게 맹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를 뭐 몇백 마리 하는 게는 뭐 몇 톤, 10톤, 20톤 지렁이를 막 땅속에 넣으면 지렁이가 막 똥을 넣는답니다. 그게 최고의 천연비료랍니다. 천연비료 퇴비. 지렁이가 똥싼 흙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이렇게 뭐 이렇게 비료를 쓰고 그래갖고 소출을 늘렸는데 이 방면에서는 큐바가 세계 선두주자고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기 가운데 배추밭 같은 거 옆에 푸른 이렇게 무슨 허브 같은 풀을 심었잖아요. 저게 향기가 아주 강한 허브를 항상 밭이나 그런 데 옆에 심었답니다. 농약이 없으니까 농약을 안 뿌리면 뭐가 달라요? 해충이 덤벼들잖아요. 향이 강한 허브를 밭 가장자리에 심으면 해충이 그 향을 싫어하고 아른간대요, 저 밭으로. 그 다음에 저거는 또 큐바가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도시농업입니다. 제가 아바나 가보니까 우리나라 뭐 서울이나 뭐 달라 이렇게 도시 곳곳에 빈터가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다 그냥 빈터에다 조그맣게 이런 뭐 몇십 병, 몇백 병씩 뭐 먹을 걸 심어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객관적인 여건을 보면 북한이 여건이 훨씬 좋거든요. 북한에 논도 있고 밭도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왜 고난의 행군 때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을 아사시키고 큐바는 안 그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양은 핵무기 개발한다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우수한 두뇌 있잖아요. 우수한 두뇌를 그쪽으로 다 몰빵한 겁니다. 근데 큐바는
국가의 모든 역량과 우수한 두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굶기지 않을까 연구 노력해갖고 유기농 논법도 개발하고 도시농업 등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량위기를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놀라운 사실은 큐바하고 미국하고 국민소득은 게임이 안 되는데 큐바인의 평균 수명이 미국하고 비슷하답니다. 근데 큐바의 60세 이상 인구가 20%래요. 그러니까 큐바에는 노인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료 서비스나 보건, 복지, 공중위생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큐바는 의료 서비스의 강국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나라 한 2명 정도인데 큐바는 6.7명입니다. 일단 의사 수가 많으니까 국민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상의료랍니다. 북한도 무상의료긴 무상의료지만 의료 서비스를 거의 제공 못하고 있죠. 근데 그 큐바는 무상의료인데 의료 서비스도 질도 괜찮아 가지고 제가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를 가봤더니 거기는 부자들이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이런 데서 고치지 못하면 큐바로 간대요. 그 정도로 큐바가 무슨 뭐 싸구려 뭐 의료 서비스하고 그런 나라 아니고 의료의 질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이는 사진은 라틴 아메리카 대학인데 이게 중남미에서는 의료의 허브랍니다. 의료의 허브예요. 주변국 중남미는 가난한 나라의 뭐 이 학생들을 데리다가 무상으로 의료 교육을 시켜갖고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갖고 이런 측면에서 큐바 의료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큐바 하면 저 체게바라 있지 않습니까? 아바나 시내 가니까 길거리에서 노동상이 파는 게 체게바라 뭐 레볼루션 그러면서 체게바라 유명한 사진 저거 있는데 옛날에는 큐바 하면 체게바라 같은 게릴라들을 뭐 남미 볼리비아나 뭐 아프리카 수출하는 큐바라 알고 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2000년이 넘어서는 큐바가 의료 외교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답니다. 그 과거에 아프리카 에볼라 뭐 바이러스 갖고 난리 쳤을 때 큐바 의료진이 가고 헌신적으로 아프리카 이 일을 도왔고 그 카리브의 아이티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빈국이거든요. 이 나라가 무슨 이 자연재해로 굉장히 어렵고 의료 환경이 나쁠 때 큐바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가서 치료를 해주고 큐바 의료진이 아이티 인구의 75%를 담당하고 보살펴 주고 있대요. 근데 뭐 볼리비아, 칠레, 남미 같은 데 의료 외교를 피고 아프리카 뭐 동남아도 의료 외교를 핀다니까 아, 큐바가 아주 그 이 과거에 뭐 게릴라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입이 2005년 이후에는 큐바 관광 수입보다 더 많대요. 그리고 2003년에 차베스 시절 그때 베네수엘라가 석유 펑펑 나고 잘 나갈 때죠. 큐바하고 이제 구상무역을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오일하고 큐바 의사들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많은 큐바 의사들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큐바 의사 1인당 11,000불 정도 이렇게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큐바 정부는 의사 본인한테는 425불 정도를 준대요. 야, 그러면, 야, 11,000불인데, 뭐, 본인한테 425불 주면, 예, 뭐, 정부가 삥땅 치면 의사들이 반발할 게 아니야. 근데, 큐바 의사는 본국에서는 한 64불밖에 못 받으니까, 하여튼, 베네수엘라 나가면 7배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윈윈 게임이죠. 큐바 의사나 큐바 정부나, 베네수엘라 윈윈 게임을 해갖고, 뭐, 2010년 경에는 그, 의료 서비스의 해외 수출로 번 돈이 한 54억불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의 지도자는 소련군 대이고 소련이 세운 위성국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하고 정통성이 다른 나라인데 큐바는 그렇지 않아요. 큐바는 저 사진에 보시면 카스트로, 체게바라 저 옆에 있는 게 피델 카스트로 동생 라울 카스트로거든요. 이 큐바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군이 큐바 혁명을 1959년에 해갖고 부패한 정권을 물리치고 카스트로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어느 성립 과정부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제일 큰 문제가 세습이잖아요. 세습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 큐바는 세습을 안 했더라고요. 저 왼쪽에 피델 카스트로고 오른쪽에 라울 카스트로고 동생입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동생한테 권력을 주고 얼마 전에 라울 카스트로가 자기 동생이나 자기 자식들한테 준 게 아니고 미겔 디아스 카넬이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권력을 이양해 줬어요.
저기는 저 카페가 아바나 번화가 있는 플러리 있다는 카페인데 저기를 헤밍웨이가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헤밍웨이가 사랑한 큐바.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헤밍웨이가 큐바에 머물면서 쓴 거고, 그다음 큐바가 공산화되기 전에는 아메리칸이 제일 선호하는 카리브해의 관광지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관광 여건이 베스트의 최적입니다. 햇빛 쫙쫙 쬐죠. 건조하죠. 날씨 좋죠. 바닷물 맑죠. 그리고 큐바 사람들 낙천적이기 때문에 음악도 좋아하고 뭐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산화 이후에 미국이 제재를 했는데, 재밌는 게 제가 미국의 제재가 풀리기 전에 큐바를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바나로 가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의 토론토로 가고, 토론토에서 큐바로 가는데, 재밌는 게 비행기 속에서 스튜어데스가 큐바 입국 이렇게 비자 도장 찍는 요만한 쪽지를 하나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패스포드 옆에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큐바 입국할 때 이렇게 그 쪽지와 같이 내미니까 큐바 관리가 제 패스포트에 스탬프를 찍는 게 아니고 그 붙어있는 쪽지에다 스탬프를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올 때 그 쪽지를 버려버리면 큐바에 갔다 오던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 정부는 아메리칸 보고 큐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저 사진에 보이는 식으로 아메리칸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큐바를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정부가 제재해도 국민들은 제재를 피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진 보세요. 저 자동차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 자동차 한 대만 이거 거의 모든 자동차가 저 50년대, 60년대 된 자동차예요. 저건 제가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밥 먹고 나오는데 저 자동차가 이렇게 서 있어서 제가 옆에 있는 그냥 큐바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저 자동차 1960년대 거냐? 그러니까 너 그러면서 50년대 거라 그럽니다. 1950년대. 근데 재밌는 게 저 꼬물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는데 저게 요새 큐바의 국보급 자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저 자동차 갖고 가면 자동차 박물관에 놓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저거 팔라 그러는데 큐바 정부가 노! 그러면서 저런 고물 클래식한 자동차는 수출 금지했답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세계에 내놓을 게 명품이 없잖아요. 뭐 미사일이나 무기 팔 그러는데 큐바는 세계적인 명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시가, 저 유명하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 뭐 리델 카스트로 다 시가 좋아하는 세계 최고급 시가는 큐바제고, 그 다음에 이제 럼주 있지 않습니까? 큐바에만 하바나 럼주 그러면 세계 최고예요. 제가 큐바에 가서 럼주를 조그만 이렇게 위스키잔에다 한 잔, 진짜 이거 한 반 따라주는 걸 먹었는데 15불이에요, 15불. 세계에서 제일 비싼 뭐 발렌타인 30년, 뭐 마오따이 이런 거 해도 한 10불, 12불인데 그 정도로 큐바의 최고급 럼주는 세계 명품인 겁니다. 여러분 큐바 가보세요. 가볼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큐바에 가시면 꼭 저 내셔널 호텔에 묵으세요. 저 내셔널 호텔이 아주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호텔인데 저기는 묵을 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